Hello everyone, ET 해나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했던 파트 1에 이어서 비교급과 최상급 파트 2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프린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급부터 볼게요.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비교급은 뜻부터 더 뭐뭐한 하게라고 된 이 부분은 부사일 경우. 그래서 더 뭐뭐하는 형사, 하게는 부사. 그래서 의미를 일단 봐주시고요. 몇 가지를 비교하죠? 그렇죠. 보통 비교할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than 쓴다고 했죠? 이거 than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뭐뭐 보다. 그래서 뒤에 거 보다죠? 뒤에 거 보다 뭐뭐한. 그럼 만드는 법은 파트 1 마지막에서 열심히 배웠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통은 형사 부사 er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e로 끝나면 r만 붙이고요. for, us, if, ing, ly로 끝날 때, ed로 끝날 때 등등은 그리고 3음절 이상 열심히 음절 사용했었죠. 그때는 뭐를 앞에다 붙여주면 비교급이 된다고 했어요. famous, us로 끝나죠. 이때는 2음절이지만 뭐를 붙이고 beautiful은 beautiful 3음절이기 때문에 more beautiful. 자,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요. 끝날 때는 y를 i로 고치고 er 붙이는 거.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끝날 때는 뒤에 나온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붙이는 것까지요. 여기까지가 규칙이었고요. 불규칙되는 건 외우기로 했죠. good이나 well은 better, bad나 ill은 worse, many나 much는 more, little은 less. 뜻도 알아야겠죠. 더 나은, 더 좋은, bad. 더 나쁜. many, 많은 이었으니까 더 많은. little, 적으니까 더 적은. 이런 것들 외워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안 다뤘던 거 하나만 더 볼게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한다는 건 훨씬 더라는 거겠죠? 뜻을 알아주세요.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쓰고 싶어요. 비교해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요, 비교급 앞에요. even, much, far, a lot, still. 이 다섯 가지만 외워주세요. 요것들이 나옵니다. So this book is much heavier than that. 해석해봅시다. 이 책은 입니다. much heavier. 더 무거운데 어떻게 더 무거워? 훨씬 더 무거워요. than that. 저것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훨씬이라고 쓰기 좋은 단어가 하나 있죠?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매우 훨씬 이런 걸로 very 배운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very는 비교급에 절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최상급도 정리해볼까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일 땐 이렇게 써요. 아까 비교급은 두 개를 비교할 때였죠? 얘는 셋이나 그 이상을 대고 정도를 비교할 때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 형식에서 배웠듯이 그 앞에 더를 쓰지만요. 예외적으로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가 생략됩니다. 왜냐? 우리 더라는 건 보통 어떤 거 앞에 붙였죠? another. 그렇죠? 더는 보통 명사 앞에 붙는데요. 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 있네.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앞이니까 더가 나왔던 건데 어는 안 나오고 무조건 최상급일 땐 더가 나오는데 명사가 없을 경우에 더가 나올 수가 없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명사는 같이 안 나와요. 세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Which animal runs fastest in the world? 어떤 동물이 달립니까? 가장 빠르게? 뭐뭐하게? 부사네요. 세계에서. 이 뒤에 명사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I think, 난 생각해요. The cheetah is the fastest animal in the world. 치타가 가장 빠른 동물, 명사 나왔네요.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넘어갈게요. 자, 만드는 거 아까 비교급과 동일하죠. 형사 부사에 이번에 EST. E로 끝나면 ST, for, us, if, ing, ed, ly 등으로 끝나는 거 혹은 3음절 이상일 땐 앞에 most,
diligent. 근면한이란 뜻이거든요. diligent. 3절이죠? 그래서 most diligent. 가장 근면한.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땐 y를 i로 고치고 est. 단문 플러스 단자음은 자음 한 번 더 쓰고 이번에 est요. 불규칙은 good이나 well일 땐 아까 better이었죠? 최상급은 best. bad나 이른요? 비교급 뭐였어요? 그렇죠. worst였죠? worst. many나 much. 그렇죠. more이었죠? 이번에 most. little은요? least였죠? 그러면 최상급은 least입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우리 아까 안 했던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최상급 구문 뒤에 보통 in 플러스 단수명사 나온다고 했죠? 범위나 장소. 그런데요. 우리 교과서에 You are the cleverest son of all 이란 문장 기억나시나요? 네가 가장 똑똑한 아들이구나. of 나왔었죠, 그때? 그 경우는요. 뒤에 복수명사 나올 때예요. 복수명사니까 무슨 뜻이죠? 두 개 이상, 여러 개일 때. classmates 이런 것처럼 s가 나오면 in이 아니라 of를 써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비교급, 최상급의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 변화가 옳은 걸 골라볼게요.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골라보시죠. 뭘까요? 답이 뭘까요? 자, well, better, best, little, lesser, least, much, smaller, most, bad, worse, worsest. 자, 1번이죠, 답은. 왜일까요? 틀린 부분 고쳐볼게요. little 다음에 least는 맞는데 less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 빼고 much, more이죠? r 빼줘야 되죠? bad, worst, 맞았어요. 그런데 worst였죠? es를 없애줘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일시정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답 찾으셨나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My book is more thin or thinner than yours. 내 책은요. yours은 너의 것인가? 너의 책보다 더 얇아 라는 뜻을 쓰고 싶어요. thin이라는 형용사는 이음절? 뭐 이런 것도 아니죠? 몇 음절이에요? thin. 모음 하나네요. 이름절이네요. 이럴 때.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요. 단자음 한 번 더 쓰고 er 써주시면 되죠. 2번이요. What do you like? 너는 뭐 좋아해? This or that? 이거 혹은 저거. 둘 중 하나 고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걸 물어볼 때는 good의 비교급을 쓰면 됩니다. good의 비교급은 better였죠? So what do you like better? 이라는 건 무엇을 더 좋아하니? 라는 뜻으로 뒤에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 돼요.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를게요. This is the most 삐리리 camera in the shop. 오, 뭐가 보여요? 더 most가 보이네요. 우리 most가 쓰이는 경우 어떤 경우였죠? 그렇죠. 3음절 이상이거나 혹은 2음절이더라도 뭐 us, for, if, ly, ing, ed 등으로 끝나는 형용사였죠? 그럼 us 끝나고, if 끝나고, for 끝나고, popular 3절이고 그럼 답은 남는 건 2번이겠죠? cheap. 자, 다음 문제요. 또 일시정지 한번 가보실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The desk is than the table. than이 나온 걸 보니까 1번과 2번은 뭐뭐 보다라는 뜻이 될 거, 그러니까 비교급이 나오겠죠? 그런데 3번은 Steve is pretty boy in my family. 두 개 대상이 나온 게 아니라 in, 어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뭐뭐한이겠죠? 최상급을 쓸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고쳐볼까? wide의 비교급이요. 저 테이블보다 더 넓어요, wide. e로 끝나니까 r만 붙이면 되겠죠? So useful은요, 방금 했죠? for로 끝나는 건 이음절이라도, 이음절이죠? useful. 이음절이더라도, more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more useful. Steve is pretty boy, healthy boy죠? 이음절이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덜을 꼭 붙여주시고요. 더 healthiest
boy가 되겠죠. IEST. In my family. 가장 건강한 소년입니다. 우리 가족에서. 그럼 마지막 장 풀고 정리합시다.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한번 가주세요. 밑줄 친 부분 어법상 빠르게 고쳐볼게요. 자, 다 푸셨죠? 댄이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급? 그렇죠? 비교급을 쓸 거예요. 근데 톨? 이건 그냥 원래 형태죠? 원래 형태 원급이라고요. 이거 비교급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ER 붙이겠죠? taller. The larger country in the world is Russia. In the world. 범위가 나왔는데 이거 larger 비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가장 큰 나라로 바꿔야겠네요. Largest. 3번. Which river is longest? 우리 which 쓰면 선택하는 거죠? 몇 가지 비교하죠? Mississippi or Colorado. Mississippi와 Colorado. 둘 중 하나네요. 이럴 땐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죠. 원거로 바꾸셔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쓸게요. The lizard is a bow. 전체 중에 lizard, 도마뱀이 어떤가요? 그렇죠. 가장 2니까. 어리네요. 가장 어린요? The youngest of all. 가장 어린 것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비교급, 최상급 공부 잘 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거 관련된 프린트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잘 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See you later!